지난 25일 열린 안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송방우나 운영위원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정종길 전 문화복지위원장의 위원직 사퇴 등을 요구한 안산 지역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을 비난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 권력이 선출직의 신상과 의회 그리고 특정 정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민중당, 정의당 등 특정 원내 정당이 참여한 이런 기자회견에 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참석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전국 공무원 노조 안산시청 지부장이 참여한 것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31일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논평을 내고 이는 공무원 노조의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시의원의 갑질을 그만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선출직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이 시의원들의 갑질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법기관에 신고하고 고소해라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는 하는데 의혹이 있으면 사실을 밝혀야 되는 의무는 시의회에 있는 것이지 그걸 저희가 밝히고 드러내고 그 사건이 밝혀져야지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어 시의원이 공정성을 운운하며 가재는 개편이라는 식으로 감싸고 도는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살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 누구나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저는 더 정치적으로 이거를 몰고 가려고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갑질 사건을 통해 선출직 권력들의 시민사회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며 안산시의회에 대한 확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갑질을 중단하고 의원들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원들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강화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TV 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